안녕하십니까. 리노쿠 기타이스 구본혁입니다. 오늘은 10개의 기타 강의 중 마지막 시간, 10번째 마무리 정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두뇌 플레이는 깊은 음악성입니다. 베토벤의 마음이 연상이 됩니다. 기타의 연주로 보면 결국은 저는 구본혁이라는 남자의 마음이겠죠. 내 모습입니다. 저희 그동안의 강좌 중에서 이번 강좌는 요약이 되는 강의로서 우리의 10개의 기타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배우는 학생의 모습은 첫째, 다양하게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부에 재미를 드릴 것. 셋째, 때로는 정적이게 공부하실 필요가 꼭 있으며, 넷째, 끊임없이 줄기차게 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정리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음악 전문가의 모습은 집중하고 느낌을 잘 내고 깊은 마음이 있고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에 대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알까요? 음악인들은 스스로 음악을 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의 예술이라는 것으로 볼때 흘러가는 유행을 탄다고 봐도 되겠죠? 음악은 예술입니다. 소리의 예술인 겁니다.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시는 음악인들분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함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세계로 뻗어나가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게 지금도 공부해야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리하나, 그분들의 마음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하하. 그분들과는 어떤 마무리가 어울릴지 생각해도 마무리는 늘 조심히 조용히입니다. 조심하고 조용하지 않으면 마무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그것은 정적이며 은은하며 감회가 돕니다. 내일을 위해 또 오늘도 준비합니다. 나는 얼마나 끈기가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늘 바라던 나다운 나처럼 해야겠지요. 세상이 윤택해지고 새롭게 옷을 입고 내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도록 어제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으면 합니다. 우리 음악인들은 그 날을 위해 연습을 합니다.
준비를 잘하고 좋은 성장을 꿈꾸고 잘 메이킹하여 작품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음악 사회가 바라는 것을 보면 자신의 할 일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쉽지 않게 하여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나의 고민들 많이 해결되어 발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의 마무리입니다. 내 자신의 음악 활동 세계 정말 그 안에서 지혜롭게 온몸을 바쳐서라도 후회 없을 만큼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리노쿠 힘내겠습니다. 다른 음악인 여러분들도 힘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마무리입니다. 음악합시다. 음악하러 움직입시다. 고맙습니다.